광주 공립 일반 유치원 교사 직종에 처음으로 남성 지원자가 합격했습니다. 지난 1986년 광주시 교육청이 생긴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살 임정섭 씨는 올해 광주 공립 일반 유치원 교사 임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7명의 합격자 가운데 임시만 유일하게 남성입니다. 광주에서 남성이 공립 일반 유치원 교사 직종에 합격한 것은 광주시 교육청이 생긴 1986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냥 오히려 반대로 남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더 경쟁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올해 광주시 교육청이 선발한 공립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교사 최종 선발자는 모두 42명. 임 씨를 제외한 나머지 41명은 모두 여성입니다.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선생님이란 직업은 여자분이 맞는 직업이다라는 식의 고정관념이 생겨서 이렇기 때문에 성비가 조금씩 맞춰지는 게 좋지 않을까. 광주 공립유치원의 금남의 벽은 깨졌지만 성비 불균형의 벽은 여전히 두텁습니다. 실제 광주 공립초등교사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78%를 넘었고 특수학교 교사는 90%에 달합니다. 임 씨의 합격을 계기로 공립유치원 교사직에 남성의 진출이 확대될 것인지 관심을 모읍니다. KBC 박성호입니다.